78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 어렵죠. 오답률이 높아요. 예, 오답률이 높아요. 자, 보시, 왜 그런가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지만 꼭 이 함정에만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먼저 정답 먼저 보고 갈게요. 3번인데요. 오, 선생님, happily, 행복하게 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 얘 때문에 지금 많이 틀리셨을 텐데요. 저 학생들이 happy, sad, angry, 뭐 요걸 정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왜 이게 아닌지. 첫 번째 문장, the boy is singing 까지 보세요. 그 소년은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의미 다 끝났네. 노래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꾸며주는 말은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사. 뭐뭐하게 노래를 부르다. 이 행동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happily를 넣는 거예요. The boy is singing happily. 그 소년이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죠? 예. 두 번째, her voice sounds. voice는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sound. 어떤 뜻? 들린다죠. 어떻게? 이때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strange.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한 것처럼 들린다. 해석은 이상하게로 하죠. strangely가 아닙니다. 세 번째, she looks blank these days. 요거 외우세요. 요즘, 최근에 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최근에, 요즘에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형용사 써야 되죠. 예, angry.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녀는 최근에 화난 것처럼 보여요. 화나 보여요. 18번 어려웠죠? 얘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